형통이라는 의미 아마 다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형통한 삶을 반드시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 앞에 꼭 붙는 더이 단어를 강조해 주는 표현이 뭐예요?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 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모든 것이 다 뜻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하는 것마다 다잘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죠? 뭐만 하는 것, 펼쳐가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다잘 되는 게 우리 형통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하면은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만사형통의 삶을 위해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만사형통하려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뜻대로 잘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만사형통에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만사형통이라는 개념과 기준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해요. 돈 많이 벌면 누가 뭐라 그래도 성공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가 혹 생각하는 금수저가 아닌데도 정말 혼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혼자 힘들었는데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죠? 와,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인물이고 성공한 모델이야. 우리 잘못된 공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은 그거 진짜 성공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한 인생은 또 형통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형통한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일까요? 이렇게 잘못된 공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돈 진짜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돈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정말 돈 많은 사람이야. 막 대기업, 어떤 재벌 총수, 아니면 그런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십니까? 좀 있으시면 안 될까요? 좀 있어서 저도 좀 소개도 좀 받고. 여러분,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만약에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하면 그것이 형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 저 정도 돼야 돈 많은 거지. 아, 저 정도 돼야 성공한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혹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어떤 대기업들, 총수들, 그 가정, 그 자녀들 보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한 삶인 것 같았는데 그 삶이 형통한 삶이며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돈으로 뭐 하나 못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먹으면 다할수 있는 게 돈이고 그 성공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가정에 깨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가정이 깨지고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흠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보여지고 또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 부부간의 관계에 뭐, 가정법에 대한 이런 이혼에 대한 관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싸우고 있는 장면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부모님, 성공한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은 그러면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그 친구들이 마약을 하고 왜그 친구들이 범죄에 계속 깊이 빠져들게 될까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이 아이들이 누리고 받아야 할 정서적인 사랑들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찾아가서 마약을 하게 되고 깊은 범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돈이 많은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지 않고 또 그렇게 성공했다고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때요? 누가 봐도 뭐 어떤 부연 설명을 한다 그래도 지금 요셉의 모습은 망한 인생 아닙니까? 요셉의 모습은 지금 가장 고통과 불행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 아니에요? 형들에게, 자신의 핏줄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손 음모에서 우리 요셉은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음모와 온갖 또 음해를 당하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망한 인생이죠. 근데 오늘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싶으신 진짜 형통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죠. 요셉처럼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인생의 형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임을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식하시고 선포하시고 경험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세상적 형통을 이루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돈을 잘 벌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예배 자리 안 나오는데도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명예가 올라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건강해요. 여러분,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악인들도 형통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심판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서 잘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정확한 결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의 사람, 우리가 정말 그런 형통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뭐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너무 뻔하고 당연해서 가장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삶에 형통이 없는 것 같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 아멘.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거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더더욱 애써서, 더더욱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곳에 쓰는 에너지보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 쏟아 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어떤 죄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돈 벌게 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여진 재물이 어떻게 해요?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요, 돈 필요하고 더 안정적인 삶 구축하는 거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 재물 더 쌓고 안정화시키려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이 거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열심으로 모아둔 재산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형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의 눈먼 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세상의 눈먼 돈이, 흩어져 없어질 돈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흘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은 형통의 증인이 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 형통의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나도 고백하고 나도 깨닫게 되지만, 사실 내 옆에 있는 남이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그 형통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뭔가 다른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복받지? 저 사람 뭐가 다른데?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아,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아, 그러니까 형통한 복이 있구나, 복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 그런 모습 아닐까요? 아, 저분은 내가 볼 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저렇게 항상 힘들어 보이지? 저분 요새 얘기 들으니까 회사에서도 맨날 성경 통독하시고 막 묵상 엄청 열심히 하시고, 뭐 얘기 들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은 어디 막 어려운 데 찾아도 가시고 그런다는데,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아무것도 잘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통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이 나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것 같죠? 사람들이 나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더더욱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더 몸부림치십시오. 행위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이분들이 갖춰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은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멋지게 드러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형통하신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더 이상 우리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이 노형통, 무형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형통의 사람, 형통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가장 확실한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 왜 프렌즈 성도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야? 왜 담대한 거야? 왜 자신감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주의 강력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칠 것이 없어요. 나를 해칠 것이 없어요.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운 모습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자신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니까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습을 통해서 형통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뒷마당 뒷산에 가가지고 쓸모있게 만드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거친 산 올라가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의지가 돼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런 차원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강력한 막대기가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형통의 사람은 얼굴 빛이 달라지겠죠. 네, 얼굴 표정이 달라지겠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키우려고 내가 억지로 노력하는 거랑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은 눈빛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왜 노예로 뽑혔을까요?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네, 우리 미디안 상인들한테 이끌려서 저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럼 거기서 노예들이 많이 끌려왔어요. 그중에 가장 이 힘이 있는 강력한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직속 경호실장 아닐까요? 근데 대통령 측근이면서도 모든 그 관리까지 다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왔는데 노예를 뽑아요. 누구 뽑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예를 이렇게 드려 죄송한데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노예 시장에 끌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뽑으려고 그러는데 누구 뽑겠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어우, 자고 있는 사람 제가 안 뽑아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제가 뽑겠냐고요. 이 중에서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총기가 있는 사람. 제가 이 얘기하니까 벌써 표정이 달라지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네, 그 지난주에 뭐 강아지 반려견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그 정말 반려견 키우시는 가족들은 이 펫샵을 아예 없애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막 강아지로 유통이 되고 건강도 너무 안 좋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고 펫샵에 가도 다 이뻐요. 사실은 그 아이들 다 귀여워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 골라요? 네,
뭐 이쁘기도 이쁘지만 제일 건강하네. 계속 잠만 자면은, 네, 누구야? 아이고 이뻐 그래도 반응도 안 하고 잠만 자면은, 아, 얘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럼 우리가 안 데리고 오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막 발발거리고 반응하고 막 너무 눈이 막 반짝반짝 살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아, 그런 강아지를 우리가 데리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뽑힌 거 아닐까요? 얼마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음, 희망이 있으면 막 죽을 맛이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까?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분명히 눈이 빛났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눈빛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우자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바로 형통의 사람입니다. 네, 바로 그 눈빛, 살아있는 눈빛. 여러분, 분명히 노예로 뽑힐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은 나로 인해 모두를 복받게 한다. 아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분명히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줘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삼고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보디발 장군의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말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이 막 너무나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소유가 막 넘쳐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복 주셨다는 거죠. 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요셉 잘 되라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라고 요셉을 위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프렌즈 교회에 가서 막잘 되고 막 부흥하고 축복받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만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복받은 거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복받은 거야. 나 때문에 복받을 거야. 아멘.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면 뭔가 계속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거기 들어가면 뭔가 계속 좀 꼬이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의를 하는데, 아, 우리가 작년까지 매출이 이렇지 않았는데, 아, 어느 순간부터 이 부서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네. 누구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콕 집어 말하진 않지만 되게 불편하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세상은 잘 되면 사실 좋은 거지만 뭐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는 걸 자꾸 찾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원흉이라 그래요.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되게 만드는 이거를 좀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 누구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 누가 자꾸 문제 일으키냐? 세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돼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복 부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이곳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강력한 우리의 간구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 복의 근원된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요. 오늘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축복은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한 놀라운 복의 근원된 약속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된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창세기 28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6절 말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 진짜 이런 축복 좀, 이런 복 좀 받아보자고요. 나중에 미국 가면 여러분, 지금은 뭐 다른 동부 지역도 갔다 그러는데, 서부 지역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네. 그 버거, 저는 그 버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저 지금 미국 갔다 온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서부 지역에 인앤아웃 버거가 되게 대중적인데, 가성비도 괜찮고, 아, 저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이 크리스천 기업이에요. 음료수 통에 저 창세기 28장 6절 말씀이 써 있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도 써 있고요. 그러니까 막 콜라 먹으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in and out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반대로 바꾸면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형통의 복 받길 원하세요? 그럼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는 사람의 인생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 복 주신대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건 항상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지방 내려갈 때 기차를 타려고 택시를 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못해도 항상 택시 전도를 해요. 기사분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요 자체도 사실 택시 안에 공기가 좀 어색하거든요. 뭐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어디 가주세요 하고 끝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그때 저도 힘들지만 그 어색한 공기를 깨고 기사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뭐 기본적인 아 오늘 기사님 날씨 되게 좋네요. 오늘 차가 있네요. 없네요. 많네요. 얘기하면서 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힘드시죠라는 얘기를 던지면 이분들 마음이 열려요. 그럼 그때부터 막 정부 욕을 하고 막 그냥 아 그냥 시민들 욕을 하고 어쨌든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 교회 다니신지 모르겠는데 기사님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제가 생각날 때 기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러면요 그분이 예수님 안 믿어도 아 자기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기도해 준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운행도 지켜주실 거고 아마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제가 기사분들 만나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기사분들이 바로 거기서 할렐루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뭐 세례를 해주세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미 그분도 행복한 게 느껴지고 이미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삶을 우리 날마다 살아가야 되죠. 오늘 뭐 저희 제 새 자녀가 여기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새 자녀 중에도 정말 이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새 자녀 중에도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요구를 오히려 해요.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사줘야 되고 이거 보내줘야 되고 저는 단 한 번도 바로 오케이 한 적이 없어요. 왜? 뭐? 뭐 때문에? 왜 필요한데? 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는 저한테 말을 안 하는데 용돈을 엄마를 통해서 받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용돈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 안 필요해?
항상 제가 먼저 가서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봤어요.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가 뭘 하면 기뻐할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서 오히려 그것들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살아내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 지금까지는 어때요? 하나님 주소서 주세요. 자, 안 주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 기도는 사실 그런 기도예요. 아, 왜 안 줘? 진짜 이렇게 안 주면 나 그냥 다른 신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먼저 행하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뭐 필요해? 뭐 줄까? 너 이거 지금 필요하잖아. 내가 네가 노력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은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안다. 아멘. 바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형통의 사람이 누리고 있는 바로 실제 생활 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이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시고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채워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채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습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민낯이라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신대요. 떠나지도 않으신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 지금 족하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족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봐도 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셔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맞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발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었지만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이제 내 안의 갈급함과 갈망과 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더 채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지금 충분하다. 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요? 네, 내가 이것 더 주세요, 더 달라고 할 때 채워진 것보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 네, 스스로 감사하는 법,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더욱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너스를 하나 더 주십니다. 보너스로 여섯 번째 한번 할게요. 자, 함께 읽을 때 이거는 그냥 읽지 말고 재수 취업까지 하면서 용모도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한번 할게요. 자,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은 용모도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앞에서 다 보입니다. 다 할 때까지 할 거.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은 용모도 아름다워지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이거 하고 안 하고 진짜 이거 하면 또 꽃받침이 돼서 그런지 더 이뻐요. 네, 지금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오늘 6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형통의 섭리들을 쭉 이끌어 가시고, 근데 누가 봐도 요셉은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마지막에 너무 생뚱맞게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시고 중심 보신다는데 너무 정확하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거 왜 적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요셉의 그 꿈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요셉을 사용하신 건 맞지만 굳이 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용모를, 요셉의 비주얼을 굳이 여기서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는데요. 보디발 이 경호실장, 최고의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주변에 다 그런 고위 관리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노예인데 그런 주인들보다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들이 더 그지 같고 요셉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더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왜 요셉이 노예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뷰티 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 줄 아십니까? 뷰티 산업, 이 토탈 뷰티, 여러 가지 뷰티가 있잖아요. 70억 달러래요, 연간. 한화로 하면 9조 4천억 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랑 다른 개념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9조 뭐 그냥 뭐 이런 거잖아요. 9조 4천억 원이 뷰티의 1년 연간 매출 규모래요. 대한민국 안에서 또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매출에 지대한 영향들을 끼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뷰티에 관심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 돈을 쓰고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투자 대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내가 신경 써서 전문 프로그램으로 관리받으면 그게 티가 나서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 예배자분들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투자와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전문 관리 아니어도 여러분의 용모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어? 이상하다. 뭐가 달라졌는데? 뭐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미용실 갔다 왔어요? 아니면 관리 받고 왔어요? 그러면 안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나를 보고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다라고 딱 준비하고 뭐가 달라졌지? 왜 이쁘지? 왜 멋있지? 그러면 딱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꼭 손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네, 노예로 끌려와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절망과 소망과 기대함이 없는 인생이고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형들은 나를 버렸고 아버지는 나의 생사도 당연히 알지 못하고 그냥 망한 인생 같은데 여전히 그에게 빛이 나는 이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임을 오늘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도 형통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형통케 하는 사람 되고 싶고 나로 인해 그 자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진짜 형통한 사람의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두 가지 함께 나눕니다. 나는 지금까지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세상에 말한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진정한 형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 더 깊이 적용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동참할 수 있을지를 함께 열심으로 애쓰는 가운데 진정한 형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공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형통과 성공과 행복을 붙잡으려고 헤매었던 인생이라면 오늘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